안녕하세요. 화갈면 임용면접패스입니다. 저는 대표 저자 남미술 남정덕입니다. 교수 편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면접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교수 편기 일체화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과정 중심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학생이 성장하는 정도를 나중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렇기에 단순히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즉,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원동력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간격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각자가 가진 시작점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장 끝에 나도 할수 있다라는 자기주도적 마인드를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 계정에서 강조하는 자기관리 역량이랑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돕는 교육의 한 사이클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24 소비 트렌드, 즉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와 있던 단어인데요.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진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이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관리 역량은 의존적인 것보다는 독립적인 성향의 학생들을 스스로 길러내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트렌드에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등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수 편기 구성 요소는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학생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평가를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발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요. 학생 스스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요, 결과물을 평가하는 건 일부가 되어야 돼요. 결과물을 평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 정도를 평가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학생의 성장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과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교습 평기 구성 요소로는 수업에서는 토론 수업이나 관찰 평가로 연결될 수 있고요. 수행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동료 평가, 스스로 평가하는 성찰 평가, 성찰 일지 등등이 여기 모두 포함될 수 있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음악과 미술에서는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자신이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모아두는 일종의 과정 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프로세스 폴리오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 편기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이나 미술 교과랑 조금 더 함께 스터디를 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럼 교습 편기는 면접에서 어떻게 물어볼까? 바로 교습 편기를 근거로 선택형 문제를 물어봅니다. A 교사는 지필 평가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B 교사는 수행 평가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 둘중 지원자는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묻는 문제인데요.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하려는 김 교사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다 과정 중심 평가랑 교수 평가를 강조한다라는 건 사실인데요. 교수 평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지필 평가를 더 높게 선택하더라도 그 근거만 타당하다면 점수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해 보시고 자신만의 답안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생기부 기록을 읽어보고 답변에 살을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럼 이런 사례들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보다 현장에 근거한 사례를 모아둔 곳이 바로 화갈면 임용면접 패스 책과 카페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생기부 기록 진짜 많이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또한 카페 차원에서 오픈 채팅방과 화갈면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으니 어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기출문제 분석과 무료 문제는 덤이에요. 교직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임용면접과 수업 실현, 화갈면 임용면접 패스였습니다.